이 지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참 아름답다고들 얘기하죠. 역경을 딛고 목표를 이루는 소위 성공시대의 인물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애초 설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목표에 다다른다고 해도 그간의 희생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되짚어보는 게 인간의 삶이라면, 애초의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했으니까 반은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반은 힘 빼고 가도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2016년 네, 반이 지났습니다. 네, 이 지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 여섯 번째 팟캐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이 지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 여섯 번째 방송 제목을 시작이 반이다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오늘 첫 곡은 노래하는 꿈틀이, 네, 아이들이 부르는 시간아 시간아, 네, 이어지는 노래는요 참여연대 합창단이죠. 참 좋다의 나무, 인천평화가요제 1회 때 입상곡입니다. 한 줄 한 줄 늘어나는
네,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는 언제 어느 때 들어도 참 맑죠. 시가나 시가나 가사 내용은 조금 슬픕니다. 노래하는 꿈틀이의 노래였고요. 자, 정확한 명칭은 인천 평화창작가요제군요. 2년 전에 1회 가요제를 열었는데요. 그때 상을 받았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무.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니까 아마추어 합창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말 잘하네요. 자,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재작년에 열었고 작년에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못 열었는데 올해 다시 엽니다. 물론 지원은 없죠. 민간 단체들이 서로의 힘을 모아서 9월 24일인가요? 아마 그때 본선하는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참가곡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상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월 가요의 대명사, 제3세계 음악의 최고봉, 네, 이렇게 일컬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정말 훌륭한 두 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쿠바의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죠.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당선자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깐시온 델 레즈도 그리고 정태춘의 사망부가 두 곡입니다. 시empre que se hace una historia se habla de un viejo de un niño de sí pero mi historia es difícil no voy a hablarles de un hombre común haré la historia de un ser de otro mundo de un animal de galaxia Es una historia que tiene que ver con el curso de la Vía Láctea. Es una historia enterrada, es sobre un ser de la nada. Nació de una tormenta en el sol de una noche el penúltimo mes. Fue de planeta en planeta. Buscando agua potable, quizás buscando la vida, buscando la muerte, eso nunca se sabe. Quizás buscando siluetas o algo semejante que fuera adorable, o por lo menos querible, besable, amable. Él descubrió que las minas del rey Salomón se hallaban en el cielo y no en el África ardiente, como pensaba la gente. Pero las piedras son frías y le interesaban calor y alegrías. Las joyas no tenían alma, solo eran espejos, colores brillantes. Y al fin bajó hacia la guerra, perdón. Quise decir a la tierra Supo la historia de un golpe Sintió en su cabeza cristales molidos Y comprendió que la guerra Era la paz del futuro Lo más terrible se aprende enseguida Y lo hermoso nos cuesta la vida La última vez lo vi irse entre humo y metralla, contento y desnudo. Iba matando canallas con su cañón de futuro. Iba matando canallas con su cañón de futuro. Thank you.
산 꼭대기 아버지 무덤 거친 배옷 입고 누우신 그 바람 모서리 나 오늘 다시 찾아가네 바람 거센 갯벌 위로 우뚝 솟은 그 꼭대기 인적 없는 민둥산에 외로워라 무덤 하나 지금은 차가운 바람만 스쳐갈 뿐 아 향불 내음도 없을 갯벌 향에 뻗으신 손발 시리지 않게 잔 불어 나는 가네 저 산 꼭대기 아버지 무덤 모진 세파 속을 헤치다 이제 잠드신 자리 나 오늘 다시 찾아가네 길도 없는 언덕배기에 상포 자락 휘날리며 요랑소리 따라가며 숨 가쁘던 그 언덕길 지금은 싸늘한 달빛만 내리비칠 아 작은 비석도 없는 이승에서 못다 하신 그 말씀 들으러 잔 부으러 나는 가네 아버지 무덤 지친 걸음 이제 여기와 홀로 쉬시는 자리 나 오늘 다시 찾아가네 펄럭이는 만장 넘어 따라오던 조객들도 먼 길 가던 만가 소리 이제 다시 생각할까 지금은 어디서 어둠만 내려올 뿐 아 석상 하나도 없는 다시 볼 수 없는 분 그 모습 길 잃어 잔 부으러 나는 가네 잔 부으러 나는 가네 네, 다음 주죠.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종로에 있는 육아헌에서 사진 전문 갤러리인데요. 거기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두 어른전을 개최합니다. 백기현 선생이 글씨를 쓰시고 문정현 신부가 서각을 하시고 그 작품 판매된 대금을 이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을 짓는 일인데 7월 5일 날 6시쯤에 저도 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제목은 탄타오와 문정현 주최 측에서요 네, 백기환과 문정현 이렇게 가사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감히 백기환 선생의 그 일생을 어떻게 한 줄의 가사로 정리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행사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사가 되기 전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탄타오는 밀라이 사람
슬픔을 슬픔으로 엮는 시인. 그런 일이 있었다네. 밀라이에선 하늘과 달빛과 아이들이 뒤노는 들판 위로 하나의 총알이 하나의 심장에 또 하나의 대검이 여인의 가슴팍에 그렇게 흐른 피로 강물이 흐르고 꽃이 되고 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슬픔으로 엮는 시인. 그렇게 말한다네. 베트남 시인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고. 구럼비 학살이 강정의 학살이 빌라이의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하늘까지 닿는 죄악은 만대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네. 지울 수 없다네.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네. 신부 슬픔의 중심만을 걷는 사제. 그런 일이 있었다네. 제주도에선 수만 년 사람과 파도와 바람이 놀던 바위 위로 육지경찰 몰려오고 굴착기 포크레인으로 사람들을 패대고 바위의 심장을 뚫고 군사기지 만들어서 평화를 팔아먹는다네. 이런 놈의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네. 사제 그렇게 말한다네. 길 위의 신부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고. 구럼 비발파가 대출의 함성으로 강정의 외침이 용산의 비명으로 하늘까지 닿는 죄악은 만대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네. 지울 수 없다네.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네. 사람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단타오는 밀라이 사람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단타오는 밀라이 사람 문정현은 길 위의 신부 단타오는 밀라이 사람 당신은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왜죠? 왜 평화를 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많이 설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잖아요. 평화가 어때서요? 갈등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게 우리 안에 평화를 해치는 폭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사고 속에서 좀 더 깊게 바라봐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습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평화는 일종의 구호 외에 다름이 아니죠. 자, 이런 상태를 평화학자 이찬수 교수는 평화 문맹,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백기현 선생님 그리고 문정현 신부님 두 분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평화의 대척점에 서 있는 폭력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네, 그 실체와 싸워왔던 분들이죠. 그 안에서 그분들이 폭력과 싸우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 평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두 분의 작품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류가원에서 있는 전시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호래, 제3세계 음악, 그리고 민중가요와 함께하는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팟캐스트 여섯 번째 인권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오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인권연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죠.
για τα δυο σου μάτια τα γαλάζια που είναι όλο χάρη κι όλο νάζια. Κάθε μου αγάπη έδιωξα παλιά και γυρνώ μες στα κρασοπουλιά. Τι κι αν με ψευτιές με ξεγελούνε, τι κι αν άλλους με ρωτά κοιτούνε, δεν μπορώ στιγμή εγώ να τ' αρνηθώ κι άλλα μάτια να ερωτευτώ. Είμαι ερωτευμένος με τα μάτια σου, στο χαπί και πάντα θα στο λέω, κι αν τα χάσω μπροστά σκαλοπάτια σου, νύχτες αξιμέρωτες θα κλαίω. Μπορώ να γίνω και φωνιάς κι ας γελάει μαζί μου ο ντουνιάς. Είμαι ερωτευμένος με τα μάτια σου, στο χαπί και πάντα θα στο λέω. Τα ουράνια και κοίταν με τόση περηφάνια τα ματάκια αυτά που ανάβουνε φωτιές όπου λένε του κόσμου τις ψευτιές. Μπρος τους χαμηλώνουνε τα αστέρια και έρχονται οι βλάμιδες στα χέρια. Μάτια που όποιος τα δε μόνο μια βραδιά έπαθε ζημιά μες στην καρδιά. Είμαι ερωτευμένος με τα μάτια σου, στο χαπί και πάντα θα στο λέω, κι αν τα χάσω μπροστά σκαλοπάτια σου, νύχτες αξιμέρωτες θα κλαίω. Μπορώ να γίνω και φωνιάς κι ας γελάει μαζί μου ο ντουνιάς. Είμαι ερωτευμένος με τα μάτια σου, στο χαπί και πάντα θα στο λέω.네, 며칠 전 너에게 묻는다의 시인 네, 안모 씨, 모 도연 씨, 선병희 씨 못해 몇 명이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안 시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대요. 인디언 순이의 이별의 종착역, 아 노래를 재해석하는 힘이 참 탁월하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참 좋더군요. 그때 네, 안 시인께서 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아이, 내 노래하기도 바쁜데요. 네, 그렇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이별의 종착역 인디언 순이의 목소리였죠.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네,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아를레타의 나는 당신의 눈에 반했네 였습니다. 문득 당신 당신이란 말은 2인칭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숱한 인연들은 죄다 3인칭이죠. 3인칭의 거리를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2인칭의 너로 바꿔주는 유일한 말, 당신.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 그 안에 한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 이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순서 문득 당신.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은 울산에서 늘 노동자와 함께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와 함께 활동하시는 신승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작은 가학학원을 하고 있는 신승태라고 합니다. 이상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이지상 선생님에게 빚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다보니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남들 퇴근할 때 일하기 시작하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지상 선생님의 노래를 항상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는 저에게 큰 벗이 됩니다.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이지상 선생님의 노래는 언제나
큰 낙관을 줍니다. 최근 이상 선생님의 노래 울 엄마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속을 정말 많이 썩인 막내 아들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대해 원망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할 때도 우리 엄마는 저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 셋 아빠가 된 지금도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상 선생님의 노래를 제가 이상 선생님의 노래를 통해 받은 큰 선물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상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득 당신 신승태 원장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미리 제가 녹음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진작에 탄타와 문정현 이 노래를 생략을 하는 건데 지금 녹음 내용이 울 엄마라는 노래를 안 들려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어떡하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내 눈 딱 감고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죠. 뭐, 자, 이지상의 울 엄마 함께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단다. 남의 돈 뺏어 먹고 살지는 말아라. 입으로 살지 마라.
신승태님의 덕분에 저도 어머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군요. 없어도 다 사는 방법이 있단다. 남의 돈 뺏어먹는 게 쉬우냐? 사람이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왜 입만 가지고 저렇게 살아? 근데 가난이라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어머니셨죠. 모든 이들에게 네, 어머니는 다 그런 존재일 겁니다. 오늘 문득 당신 참여해주신 신승태님께 저희 책 스바시바 시베리아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사랑이란 낯선 이름들이란 음반 그리고 그리움과 연애하다 5집 한꺼번에 모아서 내일 발송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득 당신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는요 가감없이 방송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노래도 선곡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다 아시죠? CHONCHANG 촌장 네이버.com 네, 이쪽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지금 우리 신승태님 그 전에 참여해 주셨던 많은 분들처럼요.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게시판이나 문득 당신 이 코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노래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대면 방송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는 거라 신청곡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소화해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Böse Tage schwere Last. Ach, er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Und reichst du uns den schweren Kelch, den Bitten des Leids gefüllt bis an den höchsten Rand. Dieser Welt und ihre Sonne ganz, dann wollen wir des Vergangenen gedenken und dann gehört dir unser Leben ganz.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Mit uns am Abend.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기독교 목사죠. 디트리드 보네퍼의 시였습니다. 44년도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죠. 예전에 학생 때는 보네퍼 목사의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이런 책을 보면서 저의 신심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평화를 갈망하면서 불의의 심장부 나치를 향해서 서슴없이 청춘을 바쳤던 보네퍼 목사의 신념이 바로 이 곡에 들어가 있군요. 확신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반드시 지금의 폭력 억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노래를 방송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이죠. 네, 김홍교 선생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 끝에 이 자료를 찾아서 저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찾기 어려운 자료들, 나눌 수 있는 노래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이 뭐 별건가요? 네, 이런 소통이 최고죠. 신월의 제3세계 음악 그리고 민중가요와 함께하는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팟캐스트 여섯 번째,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군요. 애초에 제목은 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반을 보냈으니 나머지 반도 느긋하게 주위를 살펴가면서 보내봅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가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AJ 머스터의 이 글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한보리 형의 어떤 마을, 도종환 시인의 시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이 19절이 맞는지 아니면 별들이 참 많이 떠서 사람들이 착해졌다. 이 구절이 맞는지 이번 한 주 고민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에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별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운